어제 내가 깜빡하고 로또 확인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 내 핸드폰 어딨지?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요. 안 될 걸 알지만 첫 번째 로또 꽝. 두 번째 로또 꽝. 세 번째 로또 어? 꽝. 아 속상해. 내 꽝 뭐야. 마지막 꽝이네요. 무슨 꿈을 꿨냐면 엄청 높은 86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 이건 86에 대한 숫자의 계시다 이거는. 갔는데 로또는 86번이 아닌 86번이 뭐야 45번까지밖에 못 찍는 거예요. 뭐지? 순간 당황했는데 그러면 86을 반으로 자르면 43이니까 43으로 해보자. 이렇게 밥 열심히 먹고 출근을 해야겠어요. 회사에 가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지갑 바꾼 뒤로 여기 이렇게 쏙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더워서 오늘부터 에어컨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사와서 에어컨 처음 써봐요. 오늘 22시 방송인데 좀 일찍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헤드폰 가져가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옥의 서막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옥의 스케줄이 됐거든요. 오늘 화이팅해서 이 일주일을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여러분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10시 방송 끝내봤더니 11시 반이에요. 내일도 10시 방송, 내일 모레도 10시 방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부엉이처럼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되게 매출이 잘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직장인 정말 다 됐어요. 지금 영상 편집 조금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갑자기 되게 오늘 엄청 피곤했는데 회사 가기 전에 낮잠을 한 30분 정도 잤거든요? 아니다 30분이 뭐야 진짜 1시간 정도? 그때 엄청 회복이 돼가지고 매출도 잘 나오고 그랬더니 지금 11시 밤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지금 컵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편집을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안돼 안돼 물이 모자라 안돼. 오 딱 맞았어. 와우. 지금 저기 있는 유칼립투스가 겨울을 너무 잘 버텨줘가지고 새싹이 조금 났어요. 제가 식물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는 이미 죽었거든요. 너무 속상했는데 쟤도 곧 죽을 줄 알았는데 봄 되니까 새싹이 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소소한 행복이야 진짜. 렛츠고 뭔가 갈 때 김치를 좀 얻어와야 되는데 갈 때마다 깜빡깜빡하네요. 여러분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파우치 하나 들고 갈 건데 요즘 잘 쓰고 있는 플럼프 그리고 선물 받은 조말론 코우롱 이렇게 넣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방송도 향수 방송이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제 코오롱 한번 뿌려봤어요. 근데 어차피 코오롱은 냄새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가서 저희 방송하는 향수도 좀 뿌려보고 시향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어제 얼굴을 살짝 쥐어짰더니 자국이 엄청 나왔네요. 어제 일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좀 많이 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배가 고프니까 회사 가서 점심 먹고 일하려고 지금 1시인데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또 아침에 잘 쉬니까 힘들지는 않아요. 맛있어요.
that fellow $100 right now to shut up. 아, 지금 여러분 이거 영화 보는데 이 주인공 죽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아, 너무 짜증나. 여러분 방금 일어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 과거에 한 개 더 생겨서 갑자기 회의 일정을 좀 체크해야 돼가지고 일어났어요. 이번 주 진짜 너무 바빠서 뭐 아침 11시, 10시 이럴 때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아침 10시부터 그럼 11시 반까지 이제 이번 주만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는 방송 없는 날에 연차 쓰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저는 회사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밥 차려먹기 귀찮아가지고 회사 가서 점심 먹고 그냥 일찍 일하려고 해요. 화이팅! 이거 많이 뿌렸었는데 얘가 좀 포근한 향이 더해져 있는 거여서 프리지아 또 뿌렸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시원해요. 진짜 알코올 향 날라간 다음에 딱 맡아요. 진짜 너무 황홀해.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간다. 고다리. 선생님이 사주시는 고다리. 진짜 많이 봤어. 왜? 확장도 엄청 하고 유성이랑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잠깐 쉬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4월 말에 그래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좀 슬슬 자기 개발 다시 시작해보자, 바쁜 게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 공부 관련된 거를 회사 교육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막상 5월이 딱 시작되자마자 너무 바쁘게 몰아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주 5회 40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벌써 5월 말인 거예요. 오늘 26일인데 오늘부터 5개 하면 딱 31일에 끝나요. 오늘 하나 일단 예약을 해놨고 오늘 해보고 내일 하나 더 예약을 하던지. 이번에는 새로운 업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다시 읽어보고 연습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 Working from home, ongoing battles, changing definition. Suddenly, 영어 공부하기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 유튜브 채널을 살리겠다고 1,200만 원 투자했대요. 와우. 갑자기 젤리가 생겨가지고 젤리 먹으면서 해야지. 공부 빼고 다 해. 여러분 시작해 볼게요. 바이바이. And I thought that it would never change back to the former situation for fully working in the office. Since it was such huge and new wave of change, I felt like I didn't have to move to the new apartment spending a lot of money on it. Because I could just work at home and save a lot of energy and put this energy to my work things. 여러분 수업이 끝났어요. 진짜 다시 빨리 간다 얘기하다 보니까 영어 너무 못해 진짜.
속상해요. 자, 그냥 저희 영어는 이제 한국말로 치면 정리가 잘 안 된 느낌? 아, 저는 집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제 에너지를 많이 아껴서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저는 좋아요.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왜냐면 저는 집에서 일해서 에너지를 많이 다른 데 쓰고 싶거든요. 이런 느낌? 갈 길이 멀다. 제가 이걸 말로 한 건데 선생님이 막 빠르게 타이핑을 한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말한 거를 누군가 고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고쳐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출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 큰 행사의 결전의 날이에요. 오늘만 끝나면 바쁜 게 어느 정도 끝납니다. 눈이 엄청 부었어요. 여기 완전 소세지가 됐어. 'Cause I could just work at home.